안녕하세요, 철학입니다. 얘는 문라이트라고 합니다. 문라이트. 그리고 오늘 요두 가지를 소개시킬게요. 스킨답에서 요즘 황금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. 스킨답에서. 색깔이 요즘 이렇게 화사하게 나옵니다. 색깔이 너무 예쁘죠. 문나이트는 이렇게 속에서 사기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중앙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잎이 이렇게 넓어요. 아주 넓은데 얘는 키우기 시작하면은 이따만하게 큽니다. 이 정도. 크게 큽니다. 아주 크기도 크는데 얘는 모종이라서 좀 작아요. 저는 이렇게 끼워 넣는 걸 좋아해서 요 모종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 넣습니다. 그러면 물 주기도 좋고 물 흐르지도 않고 그냥 실내에서 물 주면 되니까 얘도 관엽으로 그늘에 있으면 됩니다. 물이 그늘에 있으면 물을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래 주면 밑에 물이 고여 있어도 별 상관없어요. 문라이트라고 이렇게. 잎이 진짜 크게 자라니까 요런 거 하나 모종 하나 키워 보시면 괜찮아요. 너무 크면서 멋있게 자랍니다. 속이 올라온 꽃요 중앙에서 새싹이 올라오는데 너무 예뻐요. 쫙 올라와서 이렇게 연두로 착 피거든요. 그러니까 요 관엽 종류인데 너무 예쁘고 또 스킨다비스는 요즘 색감이 예쁜 스킨다비스가 나와요. 얘도 모종인데 이렇게 끼워놨어요. 근데 제가 끼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계속 뭐든지 이렇게 끼워놓는데, 오, 잎이 끼겼다. 이렇게 끼워놓으면 얘도 물이 밑에 있어도 뭐 자주 안 줘도 되고, 뭐 물이 있으면 계속 안 줘도 됩니다. 물 고여 있으니까. 근데 새싹이 여기서 나네요. 새싹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. 얘들은 워낙에 많으니까 다 아시죠? 근데 요 색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. 많이. 예쁘죠? 그럼 여기 문라이트랑 스킨다비스랑 소개합니다. 푸른색이 거실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딱 놔두면 이쁘죠? 그늘에 그냥 있어도 되니까. 한번 키워보세요. 이런 모종은 5,000원 정도 합니다. 5,000원 정도 하고, 얘들은 뭐 보통 3, 4,000원 정도. 얘는 황금색은 1,000원 더 비쌉니다. 황금색은, 일반 3,000원 하면 얘는 4,000원 정도? 그렇게 하니까. 한번 키워보세요. 철이었습니다. 짠! 네.